하영. 네, 오늘 중2초 친구 5학년 친구랑 여기 보시면 아주 스타일이 장난 아닌 친구. 채팅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14시간 반. 14시간 반. 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잘라줍니까? 미용실에서요. 네. 미용실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말하자면 좀 긴데요. 베트남 원장님이 자르거든요. 네. 베트남 원장님이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본인 머리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 100점이요! 와, 네. 저는 한 50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거의 축구공 같아요. 차고 싶을 정도로. 네. 좋습니다. 본인 혹시 장래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트로트 가수요. 트로트 가수. 한 소절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써.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2살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2초 자랑 한 가지. 중2초 자랑은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 학교가 있잖아요. 행복학교라서 좋아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뭐 예절 체험도 배우고. 네. 행복학교인데 예절 체험을 배운다고요? 네. 바로 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 친구가 문제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맞추시면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자 중2초 아주 끼가 많은 친구 아마 나중에 TV에서 꼭 볼 것 같아요. 맞죠? 트로트 가수 TV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네. 14번 정도 나왔어요. 14번 정도. 네, 문제 됩니다. 어째서 초등학교는 6년일까? 6년이죠. 6학년이 되면 졸업을 하잖아요. 맞죠? 네. 1번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정해서. 2번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3번 먼 옛날 어른이 되는 나이에 맞춰서. 5초 드리겠습니다. 2번! 5! 2번! 2번! 정하셨습니까? 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상관없습니까? 1번! 2번이요. 2번! 바꾸지 않을 겁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정답을 몰라요. 이거 펼쳐봐야 합니다. 네, 2번이요. 2번 확실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요. 전 세계 나라에서 그렇게 정하는 거니까. 외국이랑 잘 모르겠어요. 그냥 2번이에요. 2번 찍었어요. 찍으신 거네요? 네. 과연 정답은? 2번! 학교 교육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입니다. 정답을 맞추셨고요. 네, 찍었는데 정답을 맞추셔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소맨십이 네. 잘했어요. 네, 인사하고 마칠 건데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요? 유튜브에서요, 신동 팬들에서 민혁어 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동 댄스 가수 민혁. 신동 댄스 가수 민혁 되게 기네요. 신동 댄스 가수 민혁을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4,500명 정도 있으니까 네,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빠이용 하고 마치겠습니다. 빠이용.